아니면 내가 적당히 때가 되면 자리를 봐준다고 했지. 고생을 못 참고 조가병이한테 입을 나불대?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정신이 좀 나갔었나 봅니다. 정신이 나갔으면 이제 돌아와야지. 내가 국회의원이 될 때 제일 먼저 버린 게 뭔지 알아? 바로 수치심이야. 그걸 버려야 정치할 수 있는 거야.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놈들이 누굴 것 같아? 가진 것도 없는데 이것만 좋은 놈들이. 쥐뿔도 없으면서 혼자 여기까지 큰 줄 알아요. 소새끼든 사람 새끼든 배를 골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재무팀장 어떻게 됐어? 김인규인가? 예, 지금 증언을 받고 있습니다. 마무리되는 대로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강선영 의원이 데리고 있다고? 예. 김인규, 법무장관 비리 핵심 증인이야. 장관 숨통을 끊을 놈인데 그런 놈을 남한테 맡겨도 되겠어? 강 의원이라면 믿을만 합니다. 이 바닥에 믿을 놈이 어딨어? 빈틈만 보이면 기어오는 놈들 천지인데, 안 그래? 의원님, USB는 작성자가 누군지 찾으라고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의원님께 먼저 상의 드렸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알아. 뭐 일을 하다 보면 그럴 때도 있는 법이지. 어디 네가 내 상투를 잡아야겠어? 널 믿지. 널 안 믿으면 내가 어떻게 내 자리를 돌려주겠어? 안 그래? 예. 김인규 낯짝 내가 좀 봐야겠는데. 뭐 의원님이 직접 보실 필요까지는 해야지. 제가 잘... 강선영이 지금 어디 있어?